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핵 공격 선전포고에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반격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헤르손 등 점령지 네 곳에 군사권을 발동하는 계엄령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영토 방어 본부를 만드는 등 점령지의 군사 방어 태세를 최고 단계로 올리는 조치입니다. 최근 전황이 나빠지면서 점령지 주민을 징용하는 등 사실상 총력 태세 강화에 나선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에 맞서 러시아가 핵무기 보복 등 군사작전을 펼칠 구실을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선전쇼라며 우크라이나 재산의 약탈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탈환 공세에 몰리자 계엄령 선포 지역 중 하나인 점령지 헤르손에서는 주민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친러 성향을 보였던 중국과 인도마저 자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황. 러시아의 대응을 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갈수록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It seems his only tool available to him is to brutalize individual citizens in Ukraine, Ukrainian citizens. To try to intimidate them into capitulating. 미 국무부도 위기에 몰린 러시아가 점령지 통제를 위한 절박한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